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에 대한 전략 고민 저희와 함께 보시죠.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형 부장, 헤르메스스탁 하창완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여러 가지 키워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는 정책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6일 발표를 한다라고 날짜가 딱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주목도가 지난주 후반부터죠. 들썩임이 나오고 있고 오늘 새롭게 주목받는 쪽도 있는데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창완 본부장님께 드려볼게요. 본부장이 오늘도 움직이는 쪽이 있습니다. 지주사, 금융주, 그리고 새롭게는 공기업 쪽에서도 전기가스, 유틸리티 쪽도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네. 오늘 새롭게 움직이는 쪽에서 기회가 더 많다라는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밸류업을 본다고 한다면 전통의 명가, 가장 먼저 시선이 갔던 쪽을 계속 보는 그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여전히 전통적으로 좀 주목받고 있었던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사실 이제 공사 부분도 최근에 어제 발표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공기업 쪽에서도 평가를 다시 하겠다. 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안 올랐는데, 이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걸로 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막 상당히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좀 쏠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의 상승은 이전에 상승폭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군들과의 일부 조금 갭을 줄이는, 그러니까 사실 후발로 움직였었던 보험 쪽이나 화재 쪽, 특히나 보험 쪽 같은 경우가 상한가 막 기록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그 폭을 줄여나갔고 거든요. 그거와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후발로 좀 접근하시기엔 좀 늦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기보유자 영역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자동차 쪽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삼성물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금융 쪽에서 특히나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했었던 메리츠 지주라든지 이제 금융지주라든지 그런 쪽을 오히려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발표가 될지 아직은 정확하게 오픈이 된 게 없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서 이전부터 이런 이 정책을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저는 계속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어느 정도 주주 환원에 대한 흐름들이 거의 꽉 찼다, 목에 찼다라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자회사 얘기가 나오면서 자회사의 배당 지원을 이제 당겨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또 이슈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SK텔레콤이 거의 80% 정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댕겨서 할 정도로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배당이나 주주 환원을 강하게 했었던 쪽에서는 좀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전부터 굉장히 강하게 주주 환원 정책을 해왔었던 기업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제성이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일본 같은 경우는 준비도 굉장히 오래 했고, 물론 우리나라도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규모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좀 압박력이 더 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그런 이제 강제성 부분이 조금 일부 붙어줘야 된다라는 점과, 또 우리나라 저 PBR 쪽은 아시겠지만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과연 매도를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전부터 주주 환원을 강하게 했었던 쪽을 여전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시선으로 정리를 되겠네요. 아무래도 새로운 뉴스가 다음 주에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만약에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좀 포모 현상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들어가는 건 전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명확하게 정책이 발표가 된 이후에 그때 만약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면 충분히 따라잡아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접근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변수가 있잖아요. 이제 FMC 회의록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PPI까지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엔비디아에 대한 만약에 실적까지도 만약에 변수가 생긴다면 단기적인 또 증시의 출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 안에서의 좀 재진입이라든지 신규 매수 접근으로 가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지금 성급하게 접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저 PBR에 대해서 박근형 부장님의 의견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수급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춰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오전부터 쭉 보신 분들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저 PBR 관련주보다 더 사네? 이건 어떤 의미지?라는 궁금증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수급이 저 PBR만 바라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이벤트가 남아있으니 더욱더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오늘장 보는 거는 괜찮은 걸까요? 네, 일본 사례를 어차피 벤치마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쪽으로 봐서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국내 수급으로 절대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밸류 프로그램이 성공을 하려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액티브 펀드가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패시브 펀드는 오히려 뭐 거의 안 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좀 차별화되고 있는데 액티브 펀드는 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금이죠. 패시브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 더 끌고 간다고 본다면 액티브 펀드는 들어왔다가 언제 나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26일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동안에 그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할 걸로 보이고, 최근에 들어온 것이 지주사, 상사제죠. 그다음에 지금 금융, 그다음 자동차 이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하다못해 지금 뭐 통신주 정도도 지금 보이죠. KT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네.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통신주까지도 지금 같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업까지도 이제 뭔가 메리트를 주겠다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또 이제 못 올랐던 저 PBR 주로서 움직임이 있고요. 하다못해 실적도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화학주도 지난 금요일 날 꽤 올랐죠. 그러다 오늘 업황이 안 좋으니까 또 주춤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업황이 좋아야지 저 PBR도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주주하는 정책과 그다음에 업황까지 같이 겸비된 쪽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일본 시장을 보면 지금 아까 말씀 주셨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사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일본 시장도 보면 저 PBR 주들이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미쓰비시 상사라든지 몇 개 종목들로 한 60에서 70% 정도 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실제 상승률, 수익률 상승은 오히려 뭐가 시장을 이끌었냐면 고퍼주래요. 고PBR 주들입니다. 그게 어떤 주가 올라갔냐면 반도체 관련 쪽으로서 테라다인이나 그다음에 뭐 어드밴테스트 이런 종목들이 4배, 5배 주가를 올리면서 시장을 실제로 끌고 갔고요. 첫 번째로는 저 PBR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고 PBR, 고 이런 쪽도 같이 땡겨 올라가다가 한 10에서 20% 정도 수준의 시장이 올라갈 때 다소 조정 국면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국면에서 올라갈 때 저 PBR이 다시 좀 주도를 하다가 나머지 국면을 가면은 역시 고 PBR이 주가를 땡기고 저 PBR은 다시 조금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의 주가 상승분은 어느 정도 나온 국면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쉬어갈 수 있는 국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조금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뭐 하창완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못 산 사람들이 포모 현상으로 지금 따라간다 조금 부담스럽고요. 네.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어떤 밸류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이제 어떤 약간의 흐름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조정 국면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실망을 할 수도 있고 환호를 할 수 있겠죠. 어떤 내용. 근데 이제 대부분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대부분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 추총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배당 관련된 소액 주주 관련된 주식 매수 청구권 확대, 그다음에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그다음에 세액 공제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우수한 회사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충 나온 것 같아요. 대충.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까지 약간 그런 부분도 좀 본다고 그러는데 여튼 뭐 이런 것들 대충 나온 상태에서 이게 시장에서 원하는 정도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의 키는 외국인입니다. 그 외국인이 만족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냐가 이걸 땡길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뭐 좀 별로다 생각하면 안 들어오겠죠. 지금 많이 사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저 PBR 쪽은 다시 한번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결국은 그러면 뭐에 귀결되겠어요? 실적으로 규율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 PBR 관련된 이런 분위기가 일본에서 왔지만 일본도 고퍼주들이 급등하면서 시장을 더 이끌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은 외국인에 달려있다. 세 번째로는 26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 내용이 외국인들의 환경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에 아마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커다란 이슈들이 지금 남아져 있다. 이런 부분들도 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하면서 저 PBR주에 대해서 전략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침 다음 키워드가 반도체 준비되어 있어서요. 이어가면서 전략에 대한 힌트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분위기 속에 활용을 하면서 전략의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4위 보도록 할 거고요. 제이피모건의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 10시 구간부터 3, 4% 강한 시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대형주에 좀 쏠림이 강해서인지 소부장 쪽도 강하나 봤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하창완 본부장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그러면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는 저 PBR에 대한 기대가 변동성을 동반하든 동반하지 않든 어쨌든 끌려있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 가운데 오늘 짝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요. 포인트를 대형 반도체는 더욱더 갈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 된다로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시선이 이렇게 대형주로 일단 다 쏠렸을 때 반도체에 오히려 소부장단에서 기회를 찾는 한 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대형주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부진한 상황인데, 하이닉스의 오늘 강한 흐름을 봤을 때 뭐 일단은 충분히 대형주 안에서의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가격의 변동폭은 그쪽이 훨씬 더 높겠죠. 근데 PER 기준으로 본다거나 PSR 뭐 좀 보수적인 이런 밸류 측정기로 봤을 때는 뭐 대부분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어느 정도에서 고점이 계속 형성이 되고, 뭐 일부 기업들은 당연히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쪽을 좀 쫓아가시기엔 좀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반도체는 계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번에 이제 소라가 또 오픈이 됐죠. 오픈이 되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기존에는 엔비디아 칩에 대한 부분들 지금 리드 타임이 많이 줄었거든요. 11개월에서 3개월까지 좀 줄었다고 해서 이건 뭐 수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뭐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좀 같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RPO라고 하죠. 그 이제 기한 후 제작해서 넘겨야 되는 그 물량이 지금 엔비디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30%대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요가 사실 뭐 지금 안 나오기보다는 아직도 이제 공급이 안 되기보다는 수요가 여전히 좀 많다라는 국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쪽을 좀 측정을 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사실 텍스트 기반으로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라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영상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만약에 이미지나 영상 쪽으로의 수집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게 뭐 40년이 넘어도 안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앞으로도 칩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국면으로 봐야 되고, 그럼 과연 지금의 이런 폭발적인 수요가 물론 굉장히 과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업체들에서 다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암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기업들이 노력을 하면 못 만들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앞으로 수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넓어질 수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약간의 이런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상승 여력을 지금 초기부터 다 왔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또 대형주 중심으로 같이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실적까지 같이 찍히는 쪽이 또 대형주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업종 턴어라운드까지 기대를 해본다면은 충분히 그 안에서의 좀 기회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형주를 좀 더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헤드라인으로 내놓은 게 JP모건 쪽에서 나온 코멘트인데, 비중 확대고 목표 주가가 17만 5천 원으로 제시가 됐더라고요. 사실 본 적이 없고 기대도 많이 안 했던 가격대긴 한데 그 가격대까지 조금 더 치고 올라가줘야, 그러니까 15만 원 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많이 올랐어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셨던,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그 정도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많으셨던 터라 이걸 17만 원까지 뚫어내야지 칩 쪽에서도 강한 시세가 한 번 더 나올까요? 이전처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SK하이닉스의 상단을 봤을 때는 이 HBM이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전에는 없었던 거고, 지금은 그게 새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고, 어쨌든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보다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요단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단연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본다면 더 밸류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국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은 결국엔 AI가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해줄 거냐, 어느 정도로 단기간에 그런 이제 수치를 찍어줄 거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는 충분히 그러한 가시화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대를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희 이번 주에 반도체 관련 일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저희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 박근형 부장님과 이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한다면 정말 뭐 1월부터 많은 분들이 21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한국의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도 수요일에 좀 공개가 될 겁니다. 외국인이 사실 이 수출입 데이터에 좀 민감하게 수급 좀 방향성을 제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이벤트 앞두고 있거든요. 전후 대응을 지금부터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틀을 잡고 핵심 키를 잡으면 될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뭐 당장은 HBM 프리미엄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역시 삼성전자보다는 좀 낮게 보이는데요. 근데 뭐 하이닉스는 생각을 좀 해보면 PBR 2배 정도 가게 되면 사실 밴드 상당 꼭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룸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 주셨던 외국계 IB 쪽에서 하이닉스를 극찬하는 리포트를 쓰긴 했지만 목표주가 17만 원대 정도입니다. 오늘 이미 올라와서 15만 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9분 응선 이미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도 한 10% 정도 룸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슈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그래요. 그래서 HBM 관련된 기존의 긍정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녹아있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한 단계로 레벨업을 하려면 정말 폭발적인 뭔가 하나가 더 좀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PBR 2배 정도까지 왔다는 것은 어쨌든 역사적인 밴드 상단까지 거의 9분 능선 정도까지 와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 쪽과 약간의 트러블이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 못 들어간다는 뭐 약간 근거 없는 확인 안 된 루머가 기사화되면서 이야기 좀 고초를 겪고 있는데 전자 부분에서 좀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어떤 노이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자가 만약에 그걸 극복하고 정말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 상대적으로 좀 삼성전자도 싸게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HBM 쪽에서 좀 늦어진 부분 그리고 실제 메이저 프리미엄을 하이닉스가 다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각을 좀 반대로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기회가 좀 더 있을 수 있다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본다면 지금 2분기부터 가격이 좀 어느 정도 DRAM 쪽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1A 노드 관련된 선단 공정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상당히 높아서 실제 지금 P4 DRAM 투자가 클린룸 완공 시점을 기존에 25년 5월에서 25년 2월로 삼성전자가 앞당긴다고 합니다. 그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ASI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커스터마이즈드 AI 반도체 시장, 이게 뭐냐면은 이제 주문형 AI 반도체로 넘어간다는 거에서 MPU나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ASIC 같은 주문형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성장에 다른 기회가 예전에 이제 중장기 성장이 긍정적인데 삼성전자에게 아마 이것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CXL 왜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미느냐, HBM에서 늦었기 때문에 CXL 쪽으로 조금 더 모멘텀을 갖고 간다. 물론 이제 HBM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CXL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HBM에서 하이닉스에서 밀린 것을 CXL로 좀 다른 쪽으로서 상당히 좀 뭔가 기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쪽도 지금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P4 관련된 삼성의 DRAM양 올해 4분기 정도의 전공정 장비가 발주될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전공정 장비가 셋업이 될 거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아마 램프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상반기 정도에 아마 전공정 장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뭐의 중요를 봐야 되냐. 결국 웨이퍼 본딩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웨이퍼 본딩이 늘어나면 기존의 웨이퍼 본딩 을 위한 웨이퍼 테스트는 기존 대비 HBM 이런 것들 때문에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물량이 엄청 많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웨이퍼 본딩 쪽에 2배 이상 늘어나면 테스트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의 HBM 같은 경우는 웨이퍼 테스트 공정이 기존의 다른 공정 대비 2~3배 정도 늘어나면 결국은 이제 프로브 카드라든지 웨이퍼 테스터 정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관련 주가 뭐가 있느냐? 일본에서 지금 주가가 급등했던 것이 뭐가 있다 그랬죠? 어드밴테스트. 네. 그 다음에 제가 테라다인이 있다 그랬죠? 그게 다 그쪽이에요. 그쪽이 일본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브 같은 경우도 폼팩터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닉스 재팬 이런 쪽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일본이 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TS라든지 PMT 그 다음에 마이크로2나노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PMT 같은 경우는 삼성형 매출 비중이 60% 육박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서프라이 체인 쪽 유일하게 디램양 프로브 카드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고부가 중심의 제품 다변화 가속화되면서 매물 업체들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웨이퍼 테스트라든지 웨이퍼 프로브 카드 관련된 부분들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물량들이 2배, 3배 늘어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고, 그래서 24년, 25년 사상 최대 실적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테스트 관련된 쪽을 좀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을 놓고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볼 때도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 전부터라도 모아가는 전략도 상관없이 괜찮다로 짧게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부장님? 네,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이미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웬만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웬만한 거거든 쉽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뭔가, 근데 이제 그나마 아까 나왔던 소라라는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동영상을 만든 쪽으로 넘어간 것도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확인하면서 저희도 이벤트 더 임박했을 때 엔비디아 포커스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장 그 중심에 나왔던 원격 의료, 의료 AI 보도록 할게요. 집단행동 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한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강과 강인 것만 같고요. 계속해서 그 힘겨루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궁금해서 이 키워드 좀 속도 내서 하창완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식시장에서는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지가 일단 궁금해요. 의료 공백 현실화에 대한 공포감은 큰 상황인 것 같은데 주가만 또 놓고 보면은요, 오전에 강했던 종목이 대부분 상승폭을 반납했거든요. 대부분. 인성정보 필두로요.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고점을 뚫기는 힘들다. 상단으로 오늘 고점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일지 어떻게 보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러한 뉴스가 나오게 됐을 때는 이제 뉴스 어떠한 좀 정책에 대한 변화 그리고 강한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 좀 주가의 변동성이 강해지는데 그게 이제 오전에 좀 뉴스가 나왔죠. 11시 때부터 해서 뭐 비대면 진료를 뭐 전격 허용을 하겠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좀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강대강으로 붙고 있는데 과연 이것보다 더 강력한 뭐 좀 규제라든지 어떤 정부에서의 명령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에서의 약간 좀 물음표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차익 실현이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가도 갑자기 뭐 또 추가적인 어떠한 뭐 파업적인 부분에서 더 그러니까 의사 쪽에서 의료진 쪽에서 뭔가 더 강한 흐름들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맞는 또 정부의 어떠한 또 추가적인 이런 멘트들이 코멘트들이 나오게 되면 그게 또 이제 어느 정도의 좀 변수를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벌써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뭐 또 한 50% 정도 이상씩은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 시장 자체가 뭐 그 코인 쪽도 마찬가지죠. 한 이틀 정도 급등 나오고 나서 또 조정 나오고 또 새로운 그 이슈가 또 부각되고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좀 빠른 순환매, 오늘은 이러한 좀 자금들이 뭐 지역 난방공사라든지 뭐 새롭게 또 부각된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시장 자체는 뭐 이슈는 저는 조금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주가의 움직임들은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민하게 대응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주식시장 대응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기민하게 대응, 그 필요한 섹터로 정책, 의료기기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2위 살펴볼 거고요. 제약바이오 쪽 확인해 볼 텐데요. 사실 핵심적인 이야기는 HLB 그룹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형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 부장님 오늘 바이오 분위기 별로 안 좋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코스닥 시총 상위주 딱 띄워보면 HLB가 너무나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뉴스를 못 찾겠어요. 이렇게 상승할 때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뭐 여기서 신규로 보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이미 오른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거냐인데요. 아마 가남 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이제 지금 올해 5월달에 FDA 가남 치료제 허가 기대감 때문에 HBM은 이미 벌써 반응을 하고 주가가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을 뭐 새롭게 진입하기는 조금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큰 흐름에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보유 영역이겠지만은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부담되는 국면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쪽으로 조금 이제 시각을 바꾸어서 근본적으로 이제 제약발을 어떻게 봐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학회가 3월 달에 있는 학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간대로 봤을 때 3월에 학회 때문에 가장 수익률이 좋은 달이 3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해진 학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3월 달에 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고 연간 단위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는 점에서 제약바이오는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에 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벤트가 된 게 뭐가 있냐면, 레이저티닙 경쟁약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화학요법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2월 16일 관련해서 폐암 1차 치료제로 FDA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그리소와 화학요법은 지난해 8월 FDA 신약허가 신청이 됐고 10월에 이게 프라이오리티 리뷰를 해가지고 우선 심사를 획득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허가가 6개월 이내로 빨라졌고 우선 심사 획득을 4개월 만에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이게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맙 이게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21일 FDA 신약 허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60일 뒤인 올해 2월 22일이죠. 다 돼갑니다. 이날에 FDA로부터 허가 접수와 함께 프라이어리티 리뷰 우선 심사를 받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어리티 리뷰 같은 데 우선 심사권을 받으면 늦어도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맙 관련된 이 부분들이 올해 8월 FDA 승인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그리소처럼 빠르면 4개월 안에 아마 올해 6월 정도에 승인이 날 수도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HBL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반영을 하고 주가가 이미 올랐기 때문에 아마 2월 22일 날 프라이오리티 리뷰 우선 심사를 혹시 이게 못 받게 되더라도 존슨앤존슨 시장에서 프라이오리티 리뷰 아마 버처, 그러니까 우선 심사권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 존슨앤존슨에서는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맙 관련된 매출 연간 50억 달러, 약 6조 5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LB가 가남 치료제 허가 기대감으로 5월달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면 조금 먼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기대감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그래서 가남보다 이 폐암 쪽이 훨씬 더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납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 두 회사를 조금 더 지금 눈여겨보는 것이 투자 입장에서 좀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섹터 크게 보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이슈, 거기에 대해서 주목도를 높여보자라는 조언까지 받아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이야기할 겁니다. 뭐 셀 제외하고는 가격 거품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바이든이 표심 잡기 위해서 전기차 도입 시기를 지연시킨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하창완 본부장님, 짧게만 볼게요. 가장 궁금한 건 두 개일 것 같습니다. 엔켐 첫 번째, 왜 이렇게 강해요? 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순환매 이야기가 지난주에 2차전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하락,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어려운 질문 드렸네요. 네, 일단 엔캠은 뭐 수급이 쏠리는 걸로밖에 해석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에서 뭐 이탈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11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정리하자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은 뭐 충분히 상승 흐름들 끌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전반에서는 뭐 업황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서 NCM 관련된 수출 데이터가 좀 일부 개선이 된던 것들,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이 또 바닥권에서 좀 일부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걸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든이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속도 자체를 조금 지연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사이에 이제 충전기로서의 좀 모멘텀이 많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또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약간의 속도 조절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충전기라든지 기타 이제 수요단에서 굉장히 좀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만약에 수출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흐름들, 그리고 리튬 가격도 정말 바닥을 다지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아마 저가 매수 부분은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소재단을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되 해당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좀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지금 뭐 당장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가능하지만 연속성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그런 부분에서 대응하시기 싫으신 분들은 조금 더 추세적인 흐름, 산업적인 변화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2차전지까지 정리해드렸고요. 오늘은 여기서 저희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IBK투자증권 박근형 부자, 헤르메스스탁 하창완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